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말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9.8도를 비롯해 구미 8.3, 포항 13.2, 안동 7.9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에는 대구 27도를 비롯해 25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4, 5도 높겠습니다. 휴일이자 근로자의 날인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대구 12도를 비롯해 11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엑스코가 대규모 전시 컨벤션 행사를 열면서 매출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한 사실이 대구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행사 공동 주관사에게 이익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건데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태양광, 풍력 등 세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 컨벤션 행사로 한때 세계 10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이 행사의 공동 주관사는 엑스코와 한국에너지신문인데 이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4년 회박서에는 대등한 지위로 지분을 반씩 갖고 매출액에서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시 규모가 급성장하던 지난 2009년부터 엑스코가 매출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엑스코가 한국에너지신문에 이익금을 덜 주기 위해 매출액을 축소한 허위 정산서를 주고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매출 장부를 관리한 겁니다. 다만 저기서 역할이 떨어지니까 역할이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산을 해줄 때 역할이 떨어진 만큼 줄여서 정산을 해줄 거예요. 일부 국비는 물론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이른바 이중장부를 관리한 사실을 엑스코 스스로도 시인한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허위 정산서의 매출액을 축소한 규모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중장부의 차액에 사용처를 두고 비리는 없었는지 등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엑스코는 양쪽의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또 터지자 엑스코는 내부적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자체 감사를 거쳤고 현재 이 사건은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돼 중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인력 부족 등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은 많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거죠? 많이 아프셨겠다. 그러면 혹시 어디 맞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최근 문을 연 대구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 상담은 물론 현장조사와 심리치료, 피해 아동 보호 등을 맡게 되는데 대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었습니다. 구가 좀 더 주니까 좀 더 약간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생기더라도 사례에 개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한 곳 이상 두도록 한 아동복지법이 지켜지지 않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가 평균 18,000명에 이릅니다. 10여 명의 직원들이 상담, 현장 조사 등 각종 업무를 도맡아 업무가 힘들다 보니 평균 근무 기간은 16개월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복권기금 등으로 편성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인력을 확충하고 또 예산 또한 좀 확충, 안정적으로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또한 아동학대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은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대 총선 이후에 대구 지역 당선자 전원이 대구시 초청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 현안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였는데 여야 무소속의 당선인들은 대구 발전을 위해 저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금교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청에서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면석회의에는 지역구 당선인 12명과 비례대표 당선인 1명 등 13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정치권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으로 정치적 색깔이 다양해졌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자리였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등 현안을 보고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 당선인들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조해 지역 현안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정치적 위상 확보 또 시민 행복으로 이 정치적인 환경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야권 성향 당선인들은 대구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여당과 선의의 경쟁과 협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구 시민들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스스럼 없이 이런 대화의 자리 또 서로 간에 숙의하는 자리가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은 사선 의원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대구의 희망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정치가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앞으로 4년간 꼭 좀 우리 시민들께 드려야 되겠다.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부산 정치권의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신공항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도록 대구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 시민의 선택으로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갖게 된 대구 정치권이 지역 발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구미 공장에 지난해 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서 추가로 4,500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구미는 물론 경북 지역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구미 공장 OLED 생산 라인 구축에 4,500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조 500억 원 투자를 결정한 6세대 플렉서블 OLED 생산 라인에 3,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플렉서블 OLED는 유리기판 대신 플라스틱을 사용해 휘어질 수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OLED를 통해서 차량용 또 모바일 이런 신제품을 또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더 갖게 됩니다. 또 세계 최초로 5세대 조명용 OLED 사업에도 1,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한 달에 15,000장의 생산 라인을 갖춰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LED 패널과 조명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는 물론 경북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미 공단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또 조명 산업으로 확대 발전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고용 창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구미시장으로 굉장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출도 지금 작년보다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에 대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번 투자는 기업과 지자체가 상생 파트너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대구시 중구 3층짜리 건물에 있는 49살 김모 씨의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노래방 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과부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2,1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줄었습니다. 주택과 사무실 등의 건축은 지난해보다 3% 줄었는데 도로와 교량 같은 토목 부문 수주가 지난해보다 73%나 줄었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은 5,6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정도 늘었는데 주택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줄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이 5.6% 줄어 1.4% 줄어든 백화점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또 지난달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6.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줄었는데 판매액 지수가 102였던 지난 2월보다 16포인트나 줄어서 한 달 만에 소비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시는 인건비 287억 원을 아끼는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올해 233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송군 역시 인건비 14억 원, 행사 축제성 경비 15억 원 등을 절약해 3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세입 확충 노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된 김천시와 문경시는 각각 17억 원과 11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더 받았습니다.